반갑습니다. 열펑팀 머만드립니다. 오늘 우리 고객님 이렇게 매직을 할 거예요. 매직을 할 건데 1차적으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. 그러니까 경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고 나온 상태에서 모발을 보니까 데미지도 굉장히 심해요. 그러니까 염색으로 인한 손상이에요. 거기에 또 친수성 곱슬이에요.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제가 피카에 그 전처리 없이 하는 연화법을 알려드릴게요. 저희는 피카에 C3 손상모 펌제거든요. 여기에 아쿠아프루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. 그리고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젖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전처리 없이 자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매직이나 열펌을 하실 때 전처리 하시잖아요. 근데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. 그냥 아쿠아프루틴에 세 펌프만 넣어서 저처럼 이렇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.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.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, 피카의 미친 연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열처리 10분 했어요. 그리고 환원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어때요? 이 로트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한 두 배 정도로 늘어났어요. 그래서 저는 피카에 C1 이제부터 미친 연화라 그래서요. pH 9.5짜리예요. 9.5짜리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이렇게 믹스했어요. 그래서 제가 미친 연화 한번 소개해 볼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세워도 이렇게 해도 잘 안 쓰죠? 네, 제가 한번 우리 무유나무 석이 있는데 잘 안 써요. 요런 머리가 저희가 미스가 나기 쉬워요. 왜냐하면 곱슬도 있으시거든요. 손상은 있지만 곱슬이에요. 그러면 깊은 연화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위험하니까 무서워서 그동안 원장님들이 네, 피카에 C1으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쉽게 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어때요? 확 늘어나야 되거든요. 손상이 심하니까. 근데 어때요?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예,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자, 요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지금 트리플 연화 하고요. 또 깨끗하게 헹구고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프레스 작업하면 되는데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자, 일단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거예요. 어때요? 연화 굉장히 잘 됐죠? 네, 요렇게 해서 하시면 원장님들이 처음에 연화 어느 정도까지 해봐야 돼요? 할 때 요렇게 물구나무 서기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요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. 네, 프레스 작업 한번 해볼게요. 자, 잡으시고요. 천천히 네, 뜸을 이렇게 천천히 주면서 매직을 하시면 훨씬 더 윤기 있고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손상이 있지만 끝까지 저희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윤기 많이 올라오죠? 네,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고 다시 한번 예쁘게 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
네,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로, 단백질 샴푸로 네, 깨끗하게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. 또 예쁘게 건조해서 또 예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자, 완전 또 건조했습니다. 네, 자, 보시면 어때요? 깨끗하죠? 네,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예,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